여행을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자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두둑을 먼저 만들어서 놓고 양쪽을 먼저 합니다. 똑같이 고를 이렇게 먼저 고를 파는 이유는 비닐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흙으로 묶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이 이렇게 지금 묶습니다. 자, 비닐 물칭을 함에 있어서 이 비닐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씌우는 이 비닐은 0.05mm로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럼 두껍다는 얘기는 나중에 제거할 때 이게 잘라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0.05mm를 쓰는데 0.03mm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0.05mm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써도 됩니다. 몇 년을. 그럼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닐을 혼자 씌울 때는 먼저 이렇게 양쪽 발을 밟고 이렇게 끝부분을 먼저 묻어줍니다. 혼자서 이렇게 묻어줍니다. 그다음에 발로 밟아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쪽 끝부분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 비닐을 이렇게 끈을 가지고 묶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굴려갑니다. 굴려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투팟이기 때문에 짧아서 그냥 중간을 안 해도 되지만 길게 할 경우는 이렇게 비닐을 양쪽을 밟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을 먼저 묻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묻을 때는 절대적으로 바람이 없을 때 해야 됩니다. 바람이 많을 때 하게 되면 비닐이 도저히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서 잘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감을 할 때는 비닐을 이렇게 단단하게 당깁니다. 당기고 나서 발로 앞부분을 밟고 이쪽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묻어주고 나서 그 다음 끝부분을 사실은 호미로 할 것이 아니라 낙 같은 경우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끝부분을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그러면 깔끔하게 비닐이 팽팽하게 씌워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묻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묻어주면 되겠죠. 조금 전에 한 곳을 마치고 나면 지금 발을 잘 보이죠? 발을 이렇게 비닐을 약간 당겨가면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뒷발을 치면서 장화를 묻어진 상태로 이렇게 뒷발을 치면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비닐이 뺑뺑하게 묻어집니다. 이렇게 뒷발을 물리면서 이렇게 묶습니다. 이미 파놨던 흙을 뒷발을 물리면서 이렇게 묶게 되면 비닐을 팽팽하게 완전히 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한 골도 있죠. 이쪽 같은 경우도 다음 골을 해야 되니까 이쪽을 먼저 따서 이쪽 흙을 따서 이쪽에다가 많이 돌립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뒷발을 디디어 하면서 이쪽 흙을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다음번 비닐을 씌워서 덮을 흙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타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감을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따듬어놓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합니다. 보시면 이 골도 지금 비닐 작업을 하려 합니다. 그럼 비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만들어놨던 골 이거에다가 여기서 이어서 비닐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흙을 끌어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비닐을 이 흙을 이용해서
정도 주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제는 반복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미리는 운동 방법 이제는 아실 겁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단단하게 미리를 묻을 수 있습니다. 비닐을 묶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마감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부분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비닐이 빠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발로 꼭 밟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것을 발로 밟고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굴려가는 것도 이렇게 비닐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요 비닐 뒤쪽도 딱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비닐을 갖다 놓고 당겨서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묻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묻어주고 발로 꽂고 박습니다. 그래도 짧아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묻어줘야지만 이 비닐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 골고 등 경우도 이렇게 중간을 한번 묻어줍니다. 중간을 묻어주고 반대쪽도 한 앞쪽 쪽을 가지고 다시 묻어줍니다. 그래야지만 이 비닐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비닐이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